야, 저 지금 처음 봅니다. 유니폼을 구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축덕 레덕 축가남 하나 FC의 하나입니다. 정말 오래 걸렸습니다. 유니폼에 골드 챔피언 패치를 부착하기 위해서 17년이 걸렸습니다. 제가 이 유니폼에 대해서 좀 많은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 인트로 최대한 짧게 하고요. 언박싱부터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판매 시작하자마자 1차 잘 실패하고 2차 프리오더 판매분에 성공한 유니폼입니다. 지금 언박싱 열어보겠습니다. 쫙, 쫙. 야, 저 지금 처음 봅니다. 유니폼을 구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뭐 세탁 방법하고 안내가 있네요. 뭐 이런 건 좋은 것 같습니다. 적혀있는데 이건 중요한 게 아니니까. 제가 울산현대 홈 유니폼 엑스라지를 샀네요. 전뭐 샀는지 기억도 안 나가지고. 2023 울산현대 홈 유니폼 리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 울산현대 K리그 홈 유니폼입니다. 2022 시즌 울산현대가 우승을 확정하고 나서 다음 시즌 울산현대 유니폼을 꼭 구매를 해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디자인 발표를 한 이후에 야 그래 그래도 구매를 해야지 하고 있었는데, 야 가격 보고는 진짜 좀 너무 심하지 않나 싶을 정도로 가격을 너무 확 올렸어요. 아 물론 요즘 안 오른 게 없을 정도로 물가가 많이 오르긴 했지만, 그렇다고 유니폼이 이렇게 가격을 많이 올리기에는 무리수가 아닌가. 자, 1, 2만 원을 이해를 하는데 쿨마킹 기준 5만 원, 한 6만 원 가까이 올렸다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이 올렸고요. 저도 그래서 고민을 정말 많이 하다가 아 이거 놓치면 또 후회할 것 같아서 풀 할부를 해서 구매를 했고, 사실 이게 아디다스 1티어 월드컵 킷, 정말 최신 킷을 넣어준 것도 아니고요. 국가대표 우리나라 나이키 1티어잖아요. 그거 기본 189,000입니다. 어센티기. 그 마킹 무료 이벤트도 많이 하고, 그렇다고 마킹을 하더라도 뭐한 3만 치더라도 약 21만 정도 치는데, 풀하면 20만 넘습니다. 1티어 아니죠? 어센티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티어급 가격을 받는 거는, 야, 좀, 그건 좀 너무 오버였지 않나 싶을 정도 너무 제가 화가 나서 이런 부분들 이 영상에 꼭 말씀드리고 싶어서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도 K리그 팬으로서, 울산현대 팬으로서 많은 분들이 구매를 했고, 또 물량이 부족해요. 공급 많이 해줘야 됩니다. K리그 너무 무시하고 소량으로 뽑는지 모르겠는데, K리그 팬들 무시하면 안 됩니다. 공급을 늘려줘서 많은 팬들이 좀 여유 있게, 비싸지만 사잖아요. 공급 다음 시즌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말이 길었는데, 전면 디자인부터 보시면 전체 컬러, 엠블럼에 있는 컬러 홈 유니폼에 넣었습니다. 사실 울산현대 고유 컬러는 블루, 블랙이라고는 하지만 솔직히 블루와 네이비에 좀더 가깝지 않나. 제가 지금까지 울산현대를 봤을 때는 파랑과 진한 네이비를, 울산현대 고유 컬러가 있었는데 그 컬러가 다 버려주고 엠블럼 컬러와 맞춘 노랑, 파랑. 이제 이 컬러로 갈것 같은데, 사실 이분 배색 라인은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서 울산현대 컬러를 이렇게 간다고, 넥 디자인은 V네이고 블랙으로 깔끔하게 줬고요. 소매 라인은 블랙으로 했습니다. 그나마 요게 조금 부담스럽지 않게 잡아주는 것 같은데, 삼선 라인은 옐로우로 줬는데, 요게 파랑이라도 될것 같은데, 옐로우 준 거는 아무래도 우승 기념을 한 골드 패치와 컬러를 맞추기 위한 게 아닌가, 분명 그렇게 저는 보고 있고요. 우측에 아디다스 자수로 로우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좌측에는 울산현대, 지난 시즌과 같은 재질로 해서 입체적으로 원단을 정말 이쁘게 잘 만들었기 때문에 계속 써도 이쁠 것 같습니다. 그 위에 드디어 별이 3개입니다. 17년이 걸렸습니다. 제가 울산현대 우승을 10대 때 보고 30대 지금 거의 후반이 다가와 갖고 있는데, 별이 드디어 3개를 했습니다. 가운데는 경제 중심 도시 울산으로, 지난 시즌까지는 태화강이었는데 바뀌었습니다. 뭐 깔끔하게 마킹식 열부착되어 있고요. 울산현대 기업 스폰이 깔끔하게 화이트로 열부착되어 있습니다. 잘 보이게 전체적인 배색은 잘 어울리게 해줬고요. 살짝 봤는데 이런 상품 검수 잘 해주셔야 돼요. 보고 깜짝 놀랐는데 검수하시고 판매를 해주셔야 되고요. 좌측 하단에는 유니폼 원단의 기술을 표기한 게 있고요. 우측 하단에 조택, 지난 시즌과 동일한 게 적용되어 있습니다. 우측 소매에는 울산 연고지 패치와 상단에 기업 스폰이 부착되어 있고요. 좌측에 챔피언 골드 패치, 올 시즌 K리그 40주년을 맞이해서 특별한 패치 디자인이 들어가 있는데, 처음으로 이 디자인 패치를 울산현대가 골드 패치 단독으로 부착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솔직히 많은 분들이 생각하고 계시겠지만 저 개인적으로도 이쁘다 할 수는 없지만 울산현대 의미 있는 골드 패치, 챔피언 패치, 홈 유니폼입니다. 뒤로 돌려서 저는 어떤 선수로 막히는지 보여드릴게요. 후면 디자인 보시면 앞부분과 조금 다르게 막힌 부분, 등판은 푸른 블루로 가득 채웠습니다. 아래쪽에 앞부분과 동일하게 파랑 노랑을 이렇게 새로 스트라이프로 넣어줬습니다. 사실은 특별 패치가 따로 있었으면 더 이뻤을 것 같은데 특별 패치 대신에 뒤에 상단에 울산현대의 과거 마스코트와 현재 마스코트 같이 나란히 손잡고 숫자 40과 함께 열부착되어 있고요. 더 고급스럽게 앞에 부착했어도 이뻤을 것 같은데 뒤 상단에 해줬고요. 저는 지난 시즌 K리그 MVP 이청용 선수로 마킹을 했습니다. 이청용 선수가 72번을 울산현대에서 쭉 달고 있다가 올 시즌 처음으로 27번으로 바꿨습니다. 바꾼 김에 저도 이청용 선수 오랜만에 구매를 했고 마킹을 했습니다. 화이트로 깔끔하게 열부착되어 있고 번호 아래에 울산현대 엠블럼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거 잘해주는 것 같고 아무래도 혼FC 리뷰 영상을 봐주시는 것 같아요. 울산현대 깔끔하게 잘 들어가 있고요. 가장 하단에 현대중공업이 기업명을 바꿨죠. HD 현대로 열부착되어 있습니다. 사실 울산은 다음 시즌이기 때문에 또 구단 창단 40주년이기도 하고 골드마킹을 쓰지 않을까 예상을 했지만 골드마킹 대신에 깔끔하게 화이트마킹을 썼 또 제가 입어봐야겠죠. 탭을 살짝 보여드렸지만 X라이즈로 구매를 했는데 과연 클지 딱 맞을지 제 사이즈에 작진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직접 입어보러 가보겠습니다. 구독! 2023 울산현대 K리그 홈 유니폼 직접 입어보고 있습니다. X라이즈 표기로는 105 사이즈로 나와 있고요. 105 사이즈까지 입을 정도로 살이 많이 찐 것 같진 않은데 그래도 입어보니까 정말 살짝 컸나 했는데 딱 적당합니다. 아주 좋습니다. 많이 크지도 않고 그렇다고 막 끼지도 않잖아요. 지난 시즌 스페셜 킷, 서드 킷 생각보다 작아서 깜짝 놀래가지고 작은 것보다는 차라리 여유 있는 게 좋겠다 해서 X라이즈를 했는데 정말 잘 선택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커 보이지도 않고 품도 딱 적당하고요. 뭐 넥도 꽤 여유롭고 총 기장이 살짝 큰 감도 있는데 요즘 뭐 이렇게 많이 입으니까 엄청 루즈 핏도 아니고 막 꽉 끼는 핏도 아니고 제 키와 몸무게 항상 여러분들께 이렇게 자막으로 보여드리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비싼 가격에도 구매를 하셨는데 수요자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것 같아요. 팬분들이 좀 여유롭게 구매를 할 수 있게 수량을 맞춰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17년 걸렸어요. 챔피언 패치. 네, 이청용 선수로 또 오랜만에 마킹을 했습니다. 처음에 봤을 때, 와, 깜짝 놀랐는데, 뭐, 사람이 익숙하다 보면 괜찮아진다고. 그래도 막 이쁘다고 하지는 못하겠지만, 새로운 시도 좀 놀라운 이 컬러 패스의 가격만 좀 더 착해지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까지 축덕 레더 치커넌 훈FC의 훈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요즘 최근 시즌 유니폼도 위주로 하고 있고, 직관 컨텐츠들 위주로 하고 있는데, 통템이 지난 시즌, 지지난 시즌 유니폼 더 언박싱과 함께 리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